안녕하세요. 텃밭에서 작물을 키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물주기입니다. 특히나 날이 가물었을 때는 비닐멀칭 안쪽까지 충분히 물을 주기 위해서 물호스를 이리저리 끌고 다녀야 하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그동안은 좀 더 효율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잠적 테이프를 이용한 관수장치를 저의 작은 텃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텃밭에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점적 관수는 작물의 뿌리까지 물을 천천히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시간 절약, 물 절약이 가능한 방법이어서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해 보려고 설치했어요. 두둑을 만들고 비닐멀칭을 하기 전에 점적 테이프를 깔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점적 테이프를 이용한 관수장치에 필요한 준비물, 비용,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점적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물이 나오는 간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점적 테이프가 있지만 저는 10c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점적 테이프를 선택했어요. 오밀조밀 심는 주말농장 텃밭 특성상 물 나오는 간격이 좁은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점적 테이프란 말 그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만든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인데 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물 호스처럼 부풀게 됩니다. 저는 농협 농자재 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거기서는 500m짜리만 팔고 있어서 5만원대에 구입했는데 인터넷에서는 100m, 200m 등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된 것을 2-3만원대에 팔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점적 테이프는 두둑 위에 깔리게 되는데 여기까지 물을 이동시켜줄 호스도 필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규격인 13mm 연질 호스를 구입했습니다. 관수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다른 분들의 설치 영상을 여러 개 보았는데 농사 전문가 분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물탱크, 모터, 필터 등도 함께 설치하더라고요. 저는 주말농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수도가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수도관에서 밭쪽으로 물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기존 방식으로 물을 주는 것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점적 테이프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밸브가 있는 Y자형 호스 커넥터를 사용했어요. 이제 이 호스와 점적 테이프를 연결하는 연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T자 연결 부속품과 라인 밸브를 사용했습니다. T자 연결 부속품은 2-300원 정도, 라인 밸브는 500원에서 800원 사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적 테이프를 설치할 것인지 미리 대강의 그림을 그려보면 필요한 부품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를 완료한 저희 집 밭인데요. 필요한 부품이 몇 개였는지 계산해 볼게요. 4개의 두둑에 점적 테이프를 깔았는데 이쪽 두둑에는 한 줄을 설치했고 나머지 세 두둑에는 두 줄씩 점적 테이프를 깔았습니다. 이쪽 수도카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연질 호스가 필요했고요. 밭쪽으로 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T자 연결 부품이 필요합니다. 모두 7개가 필요하네요. 이제 호스와 점적 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라인 밸브가 필요합니다. 7개의 라인 밸브가 필요해요. 저는 여기 끝쪽 마감도 라인 밸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개가 필요했습니다. 각자 밭의 크기나 모양, 수도가의 위치, 설치 라인 수에 따라 필요 부품과 수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먼저 대강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물품을 구입해주세요. 연결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T자 연결 부속품은 이렇게 호스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각 연결부는 호스를 끼워서 연결하게 됩니다. 호스와 점적 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인 밸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쪽은 호스에, 한쪽은 점적 테이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호스를 미리 잘라서 준비하고 이렇게 T자 연결 부속품으로 연결해 줍니다. 꽉 눌러 끼우는 형태인데 제대로 안 끼우면 물이 새더라고요. 뜨거운 물 등을 이용해서 호스에 열을 조금 가하고 끼우면 잘 들어가고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두둑의 길이만큼 점적 테이프를 밭에 설치해 봅니다. 테이프를 땅에 끌고 가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설치해 줍니다. 물이 나오는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향하면 나중에 작물 뿌리나 이물질이 물이 나오는 작은 구멍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점적 테이프의 끝부분을 몇 번 접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둑 끝에 텃밭 고정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점적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중간에도 고정핀으로 고정해 주었어요. 점적 테이프를 땅에 다 깔아 주었으면 연질 호스도 간격에 맞게 잘라서 놓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라인 밸브 그리고 T자 연결 부품을 이용해서 각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방울씩 점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테이프가 너무 빵빵하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테이프를 한번 눌러봐서 너무 텐션이 높으면 밸브를 이용해 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살짝 눌러질 정도가 안전하고 물 주는 속도도 적당해 보여요. 호수의 맨 끝쪽을 막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라인 밸브로 설치한 이유는 평소에는 밸브를 잠가두고 필요할 때는 열어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예요. 호수를 청소하게 될 경우나 특히 한여름 호수 안에 뜨거운 물을 별도로 빼내고 쓸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점적 테이프를 다 설치하고 5월에 고추와 파프리카, 토마토를 심기 위해서 비닐 멀칭을 해놓았습니다.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들은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잎이 축축한 상태로 있으면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은 이른 새벽에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주말 농장에선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한낮을 피해 늦은 오후에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점적 관수를 이용하면 작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편하고요. 직접 설치해보기 전까지는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았어요. 딱 내가 필요한 만큼의 테이프나 호스를 구입할 수 없어서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설치해보세요. 저도 올해 처음 설치해본 거라서 구체적인 장단점, 자세한 사용 후기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